누세? 네가 연두니까 연두. 소민아 던지지 말고 그냥 쳐. 쟨 저것도 뒷다리를 들고 한다 저것도. 형도 그거 봤구나. 근데 소민이는 진짜 제일 대단해. 대단해. 어, 대단해. 대단해요. 맞아. 소민이는 예, 우리 예능이 진짜 맞아. 예, 예능이 보물이야. 너무 잘 보물. 보물이 보물. 잘 맞아 예능에. 예. 어, 세찬이 형 작년 최우수상 타고 운 어, 운 거 되게 마음 아팠는데 아. 요즘 촬영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는지 늘 아니 진짜 그게 부담스럽다. 질문이 좀 어렵다. 아니 진짜 그게 부담스럽다. 질문이 좀 어렵다. 어렵다. 아니 진솔하게 얘기해 줘. 진솔하게. 진솔하게. 저는 진짜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런닝맨 촬영 전날 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도 그래요 사실. 지금도.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 어제도 잠 못 자면서 과연 내 역할이 최선일까. 그래서 최선이지. 늘 계속. 그러니까 고민이 멋있게 하고 오는 날이었잖아 오늘. 근데 너는 네 역할이 웃긴 거기 때문에 아니지. 아니, 그렇게 따지면 아니, 네가 제일 아니지. 아니지. 나는 여기서 아니 나는 이거지. 제작진에서 오늘에 대한 그 컨셉이 어.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. 느낌으로 나는 어제부터 여러 개를 입어보고 거지.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이거 가야 되겠다 아니라 나는 그래? 최선 어 이거 좋겠다. 요거 그렇지. 뭐 형들이 뭐 하나 또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아, 그래.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아. 늘 오죠.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. 우리가 어. 사실 소민이하고 지금 세찬이가 여기 이제 런닝맨에 합류한 지 5년 됐다고요. 5년 됐어요. 아, 벌써 5년 됐네. 근데 사실 그 세찬이도 그렇고 소민이도 그렇고 들어왔을 때 이게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. 아우 특히 어느 정도 멤버십이 구축된 상황에서 이게 이 안에 들어오면 사실 진짜 자리 잡기 힘들어요. 어려워, 어려워요. 정말 힘들어요. 와, 근데 네. 그 어느 때 만약에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진짜 뭐가 야 이거는 주말 예능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방송을 봐도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갈 때는 형들은 야 잘했다 뭐 이런 게 거기서 이제 차 타고 가는 내내 너무 이제 힘들었지. 부담이 그럼 어, 이게 잘한 거야? 뭐야 이게 아. 엄청 힘들었을 시기가 굉장히 많았었어. 아 그랬어. 네. 근데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건 실제로 잘해서 잘했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그렇지. 잘해라. 그 어느 정도 그 이 적응하는데 그렇지. 잘해라. 어느 정도 그 이 적응하는데. 그러니까. 근데 아까 조금 작은 말로 이 형이 네. 우리는 잘했다 그러면 형은 잘했다라고 네. 잘하라는 어, 거지. 잘하라는 거라고. 아, 잘하라는 것도 있는 거지. 잘하겠습니다 형님. 아닌데 난 그러지 않아. 난 아닌데 진짜 잘해서 어, 진짜 잘해서 잘했다 그랬는데. 아, 잘하라는 것도 있었지 솔직히. 아니 누가 아니지. 솔직히 줘. 아니 진짜 솔직히. 아 진짜 근데 나 솔직히 해줘. 아니 그런 말 없는 거 있잖아. 야 600회요. 이게 아니라 설찬아. 진짜 그랬어. 나는 안 그래. 아 진짜. 그런 거 없는데. 왜 처음에 적응 잘 못할. 넌 뭐 왜 이렇게 자빠져 있냐 자식아. 넌 뭐 왜 이렇게 자빠져 있냐 자식아. 어? 나 자빠져. 아 형 자빠져 있대. 너 이렇게 600회 자빠져 있다니. 나한테 화내요 맨날. 나 때문에 그만두냐고 그거. 잘하라는 얘기였다는 게 나 그러니까, 깜짝 놀랐어. 잘, 왜냐면 기죽으니까 잘하라. 너 잘했어. 아니지 아니지. 이게 아니지. 잘해라. 아니, 그런 이거. 것도 있지. 아니야. 아니지. 잘해라. 있는 걸로 하고 넘어가. 잘해라는 압박이잖아. 근데 나는 늘상 그러잖아요. 네. 이게 약간 네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런 멤버십 판이.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. 그럼요, 그럼요. 제가 그런 케이스잖아요. 아~ 저 한 9년이 걸렸잖아요. 거의 근 10년. 무명 엄청 길었지. 내 스스로도 그렇지. 내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,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서 그렇게 힘을 주고 그러다 보면 뭔가 맞아. 적응이 되고, 네. 맞아, 맞아.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언젠가 시간이 오는데, 그렇지. 그 절대적인 시간이 몇 시간일지는 그 누구도 다 몰라요. 맞아. 아. 사실 개그맨이고 또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부응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도 스스로 그걸 좀 겪어내기 위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. 맞아. 근데 이제 세찬이가 초창한 게 엄청나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또 쟨 뭐냐, 쟨 뭐 저러고 돈을 받아가냐,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. 쟨 뭐냐, 쟨 뭐 저러고 돈을 받아가냐,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. 야, 잡을게. 저 갈게요. 야, 형, 재석이 형, 형, 저 갈게요. 야, 형, 재석이 형. 괜찮아. 야, 얼만데? 아니, 내가 돈 낼게 얼만데? 그래. 형, 저 내고 갈게요. 형, 저 내고 갈게요. 형, 저 돈 내고 갈게요. 너 이렇게 상처가. 잡아. 어, 돈을 받아. 야, 적당히 해야 돼. 아,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. 미안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아니, 지 혼자 아니, 말이 가는 거야? 나 돈 낼게, 아니, 낼게 아니, 형. 야, 나 돈 참아, 낼게. 네가 참아. 재석이 형, 나 낼게요. 미안하다. 아, 좀 과하네. 나 돈 낼게, 형. 아, 김민희 씨, 과해. 형, 어디 600회예요, 600회. 야, 앉아. 자, 그래서. 뭘 저러고 돈을 받아가냐. 그래서. 알았어, 알았어. 제가 마무리할게요. 야, 마무리해.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호야, 얘기를 해줘야지. 잡아.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. 어찌됐건 널 한 2년 치는 내야겠다, 지금. 아니야, 3년.
반치는 됐어. 3년 반치는 딱 보니까 와, 그래. 그렇게 따지면 저 한 7년 치네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아직도 안 끝났네. 너무 세찬이가 결국은 예, 우리 기대대로 그래요. 너무 잘해줬다는 얘기예요. 아니, 지금 다만 네, 시간이 또 걸렸을 뿐. 네. 근데 저는 사실 세찬이가 이렇게 잘 녹아들고 이제 너무 잘하잖아요. 네. 소민이는 마찬가지고. 너 뭐하니? 이제 풍선 터뜨려. 세찬이 얘기해야 되는데 형 또 왜 형? 네.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 네, 녹아드는 과정에서 우리 멤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예, 네, 왜냐하면 갑자기 솔직히 이 예능 바닥판에서 네, 텃세 부리는 것들 엄청 많아. 형이 제일 싫었어. 가서 인사해도 인사해도 아예 쳐다다보고. 알았어. 야 진짜 우리는 진짜 알아. 아니 우리 진짜 둘이니까 의지했지 둘. 그치 나도 야 둘이니까 의지했지. 없었으면 혼자 들어가면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. 아 그래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석진 예, 형도 우리 중에 사실 마찬가지잖아요. 아, 그럼요. 나 처음에 석진 형 초창기에 뭐 들어왔을 때 저의 빼라 뭐 저 뭐냐 뭐 아니 또 저의 캐릭터 보이셨어요. 저도 보이셨어요. 또 보이셨어요. 안 주세요. 안 주세요. 저러고 좀 저러고 출연료를 받아가냐. 뭐 형이 이기야 이기. 형이 이기. 이제 그만해라. 이제 그만해라.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라. 기회를 줘라. 근데 정말 석진이 형이 결국은 맞아. 네? 이제 석진이 형 안, 없으면 안 돼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아니, 누구든 없으면 안 돼. 그래 야 근데 되게 진솔하다 우리. 아 이런 얘기도 좀 해야죠. 아, 진짜. 그럼. 그래서 세찬이가 치우상 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너무 큰 박수를 쳤었지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오늘 600회 12년 12년 정도 야, 말도 안 돼. 12년을 진짜 뭐 거의 무탈하게 뭐 계속해서 그냥 런닝맨이 뭐 많은 분들한테 막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온 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사실 어려운 시기 때 또 들어와가지고 맞아요. 네. 고생 많이 했죠. 고생 많이 네, 했어요.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우리 그 두 막내에게 맞습니다. 다시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울어라 울어라 빨리. 나 울 수 있어 지금 눈물 나 살짝. 울어 예고 하나 만들 그지 그지. 그래 니들 덕에 그래도. 자 그러면 지호가 하나 또 터뜨려 볼게요. 아유 오케이. 그래 우리 이런 얘기가 한번 필요했어. 아 근데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더 그쵸. 근데 진짜 오늘 밤에 소민아 지금 방송이야. 아 네. 더 진솔하게. 한 줄이네. 아 미션을 하면서 서로 봐준 적이 있나요? 봐준 적 진짜? 있지. 솔직히 있지. 있죠. 미션하면서 봐준 적 내용상 저는 누가 나를 많이 봐줬겠죠. 네, 내가 봐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. 나도 누가 날 봐줬을 것 같아. 많이. 나도 좀 많이. 아니 우리가 다 서로 봐줬지. 다 봐줬어. 서로 봐주는. 다. 뭐 봐준다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뭐 적정한 시간을 그렇죠. 그런 거 있지. 뭘 할 시간을 좀 주죠. 너무 네, 확실한데 스파인 거 지금 때면 너무 또 분량 안 나올 것 같은 네, 상황이라 아, 그렇지. 좀 더 생각한 적이 네, 있죠. 근데 네, 그거는 이제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상황을 나오게 하려고. 종국이는 안 봐주지 않아요? 아니지 봐주는 게 늘 초반에 아니지 봐주는 게 늘 초반에 아! 아 저 알아요. 아 재석이 형이네? 이러면서 아니야 그날 내가 봐주는 거 나 배려 못 느꼈어 그날? 그날? 밥 맛있게 먹으라고. 표정을 한번 봐야겠는데. 오케이. 살짝 키스 스타일. 오케이. 좋았어. 재석이 형이 들어오는데 나를 한 번을 안 보고 계속 먼사를 보네. 자, 마피아도 편하게 드세요. 알겠습니다. 좋았어. 편하게 먹어. 이 집이야. 편하게 먹어. 어디야? 이 집, 이 집. 빨간 집, 빨간 집. 편하게 먹으면 돼. 우리 집이야. 시작됐다. 아, 재석이 형이네? 이러면서. 아니야. 그날 내가 봐주는 거. 나 배려 못 느꼈어? 그날? 그날? 밥 맛있게 먹어. 맞아. 아, 둘이. 아, 오케이. 일단 밥 먹어요. 밥 먹어. 알았어. 아니, 이게 야, 뭐라고 하지 마. 야, 아빠는 지금 봐준 거야? 술을 안 먹어. 술이 하지 마. 아니, 이게. 아, 식사했어. 야, 근데 얘 진짜 봐준 거야? 봐준 거잖아요. 아, 진짜. 내가 그날 추리했어요. 진짜. 추리했어. 그랬어. 사실 자기가 스파이 맡았을 때 방법이 하나 있어. 왜? 종국이를 초반에 자기 편으로 딱 만들잖아? 얘는 아, 사람을 맞아, 맞아. 믿으면 믿으면 내 사람을 의심을 안 하더라고. 어, 그렇지. 그 단점이 정하지. 그래서 맞아, 갖는다고 표현하잖아. 맞아. 아, 그래서 아 얘를... 약간 그런 거 잘 넘어가요. 응. 내가 몇 번 했다가 몇 번 했다가 한 달 정도 어색한 적 있었어. 내가 너는 네가 나한테 알아. 그때가 동업해서 안 좋았을 때 솔직히 그 이 런닝맨 초창기 때는 그렇잖아. 약간 그럴 때 지호 얘기해. 난 처음에 종국 오빠한테 감겼다가 싸운 적 있었어. 리얼로? 아니, 그러니까 리얼로. 그 옛날에 그 뭐야 삐져가지고. 그거 뭐 하데스 뭐 이거 할 때 있잖아. 의자, 의자. 의자. 두 사람은 인간으로 변장한 신들입니다. 너 이거 포세이돈입니까? 제가 제우스고 포세이돈. 오빠가 포세이돈인 거죠? 제우스 힌트를. 잠깐만. 지효는 저를 제우스로 알고 있었어요, 계속. 알 수밖에 없지. 아니, 네. 그래도 계속 둘이 같이 있더라고. 네.
아니, 그냥 그렇게 나 뭐 많이 속였다고 생각 안 했거든. 그리고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야. 근데 그래 놓고 그다음 미션 할 때 내가 오빠한테 나는 오빠를 못 믿겠으니까 다른 미션 알려줬더니 갑자기 나한테 버럭. 아니지. 네가 계속 그랬어 그날. 난 오빠가 못 믿으니까 계속 나한테. 그래도 아 나는 못 믿겠는 걸 못 믿겠다고 얘기한 거지 나는 오빠한테. 또 후추 이거. 또 어떤. 아니, 후추 커플, 후추 커플. 맵다, 매워. 후추, 후추. 후추, 후추. 오늘도 후추 커플은 맵다, 매워. 미안하다. 잘못했다. 그래, 둘이 결혼하면 내가 대형 TV 사준다 그랬잖아. 형, 아니, 형, 가만히 있어. 형, 대형 TV. 형이나 대형 TV로 바꿔요. 얘 끝났어? 끝났어. 뭐 이렇게. 근데 내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. 옛날 셜록 홈즈 너 기억나? 아, 그렇지, 기억나지. 셜록 홈즈 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맛있어. 기억나. 아, 그렇지, 기억나지. 셜록 홈즈 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맛있어. 형 두 단 먹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까 먹어봐. 오빠 제가 들을게요. 누가 유한다 이게. 제가 들을게요. 얘기하세요.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제가 웃고 있잖아요. 예, 이건 살짝 기분 나쁩니다. 제가 과하게 웃을 때 있어요. 예, 살짝 그럴 때 있어요. 예. 오빠 제 듣고 어떻게 다들 먹었어? 아니야. 예, 김 빠졌어. 형 얘기하세요. 아니, 김 빠졌어, 김 빠졌어. 먹어, 에이, 먹어. 아니, 형 오늘 가서 살로콤즈, 살로콤즈. 살로콤즈, 살로콤즈. 살로콤즈 얘기해주세요. 편하게 드세요, 편하게. 형 얘기할 때 좀 빨리빨리 좀 해줘요. 형만 얘기해요. 지금 여기 얘기할 사람 얼마나 많은데. 살짝 올라와. 아, 지금 올라와. 아, 이게 셜록홈즈 할 때 그날 내가 너무 성공하고 싶었던 거야. 그렇지, 배에서 찍었을 때. 막 성공하고 싶을 때 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알지, 알지. 내 정말 성공 코앞에서 얘가 뛰어온 거야. 맞아. 그지? 책 하다가 지석진 발견하고 그때 나를 딱 잡아서 때리려고 그럴 때 내가 진짜 편집됐을 거야. 근데 보면서 종국아 오늘 좀 소구하면 안 되겠냐. 정말 리얼로 그 얘기를 했어. 그랬나? 그게 너무 애절한. 아, 기억나? 기억 넌 안 날 거야. 웃기려고 했나? 아니야? 웃기려고가 아니었어. 진짜 진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럴 때가 있어. 근데 그래 이러더라고. 그리고 놔줄 줄 알았거든? 확 뜨더라고. 그래 하면서 역시 프로다 프로야. 우리 서방 잘 몰라. 한 명 오라니까. 한명 오라니까. 야, 뭘 몰라. 뭘 몰라. 일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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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와, 이형 정말. 근데 그런 미묘한 감정들은 방송에 나가기 힘드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. 맞아, 내가 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진짜 찐으로 얘기한 거야. 종국이. 그 얘기도 좀 드리고. 이름표 떼기가 처음에 진짜 하다 보면 이게 몸끼리 부딪히니까 올라와. 약간 감정적으로 맞아. 올라와요. 진짜. 올라올 안 그래요, 때 맞아. 그럴 때 올라올 때 있어. 예, 네, 이게 막 몸끼리 부딪히고 힘을 있었어. 쓰기 때문에 진짜 이게 방송에는 다 안 나가지만 뭐 무슨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약간 진짜 그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. 진짜 이렇게 힘을 쓴다고? 막 이런 거 있죠. 초창기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많이 했지. 아, 근데 매번 그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12년이 되다 보니까 이름표 뜯기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출연자들이 나이가 많아져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. 그리고 많이 다치기도 했어, 사실. 다치기도 하고. 다친 사람 많지. 저희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이름표 뜯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. 맞아, 맞아. 이제 더 이상 제작진도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. 맞아. 뭔가 새로운 이름표 뜯기, 새로운 자극을 준다라는 것이. 그러니까 뭐 이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많은 분들이 이름표 떼기 좀 보고 싶어요 해서 저희가 이제 막상 이름표 떼기를 오랜 그 기간 끝에 제작진이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하면 시청률이 뚝 떨어져요. 진짜. 여러분이 궁금해놓고 여러분이 안 봐요. 안 봐. 던져놓고 왜 안 해? 내 유튜브랑 똑같아. 구독을 했는데 보기가 싫은 거야. 내 거랑 똑같아. 그게 참 이상해요. 뭐 이름표 떼기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결국 저희들의 어떤 나이듦과 예, 그것이 뭐 그건 아니죠. 예, 그건 아니에요. 아니 노화 때문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솔직히 지금 아이돌도 아들이 아니잖아. 솔직히. 그럼. 나 그래 스피노프 때 나 아이돌 그 젊은 애들이 나 두 명이 잡고 맞아. 있는데 나 안 뜯겨. 왜? 그래. 나 너무 세니까. 못 돼. 아 진짜로. 근데 하영 진짜 세. 나도 잡아봤는데. 괴물인 줄 알고. 형도 세긴 세. 우리가 노하우가 난 인정해요, 형을. 그럼 혹시 하영 오빠가 12년 동안 종국이 오빠를 봐준 건 아니에요? 나 너한테 열받는 게 있어. 갑자기. 왜요? 왜? 얘가 카메라 안 돌 때도 지스파이 때 연기를 한다니까. 그래 알아 알아. 뭔지. 와 나 그때 진짜 얘한테 진짜 배신감 느껴갖고. 아니 10년 동안 한 오빠를 속이려면 그럼 어떡해요? 그렇지 그렇지. 응, 그거밖에 없지. 근데 나도 그때 솔직히 속이려서 섭섭했어. 그러니까 작전인 거지. 가슴 막 치면서 언니 나 진짜 아니라니까. 그래, 이거 막 눈물 약간 그런 거면서 그지. 아 그 알았어 알았어 그럼 너 진짜 아니냐고 딴 사람 쓰면은 나중에.
오! 카메라 때 막 지미직 보면서 막 이러는 뒤에서 그리고 나한테 이랬는데 아 프로끼리 왜 이래 이런 거야. 와, 알았어. 너 어떻게 알아봐. 그가 진짜 그때는 정말 나 진짜 오빠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. 스파이 되면 진짜 끔찍해. 아 스파이 스파이되면 스파이 되기 제일 싫어요. 진짜 부담. 아, 주인공이긴 하지만 귀찮아. 그 안에 압박이. 그리고 와. 이제는 스파이를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이제 멤버들이 우리들의 알아, 그 대충. 맞아. 그 이게 뭘 알아요. 왜요? 미세함을. 그래서 그 스파이를 미션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